대통령 당선인 시절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당의 일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요, 당선인 시절에 그 두 달 동안 우리 경호원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당선인이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거 처음 봤다고. 당선인 업무만으로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는 겁니다. 안가에서 새벽 한 2시까지 장차관과 차관급에 대한 인사 또 필요하면 인터뷰도 직접 해야 되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가지고 제가 왈가불가할 수도 없고 또 인수위에서 진행되는 걸 꾸준히 보고받아야 되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야말로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던 사람입니다. 공천 과정은 물론이고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몰랐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이 이걸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저 재보궐 공관위원장은 별도로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당의 이런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그러면서 오히려 일부 중진 의원들의 부탁을 거절했다며 공천 개입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당에서 뭐 공천을 진행해 나가는데 좀 그 당의 이제 중진 의원들 중에 저한테 전화해서 좀 이런 점들은 여론이 좀 좋지 않으니 좀 더 바람직하게 하게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원리 원칙에 대한 얘기만 했지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김영선 해주라고 말한 명태균 씨와의 통화는 덕담 수준이었고 이미 당에서 공천이 확정된 상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전화 내용인지 텔레그램 통화를 뭐 녹음을 한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랜만에 몇 달 전에 저한테 좀 많이 소원했을 것 같아서 저도 받았고 그래도 고생했다는 얘기 한마디 한 것 같고 그리고 무슨 공천에 관한 얘기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했다면은 당에 그냥 이미 정해진 얘기 그 시기에는 거의 정해졌을 것이고 뭐 다른 선택의 대안도 없고 당에서도 아마 공관위와 최고위에서 딱딱 찍어서 전략공천으로 마무리를 다 진 것 같은데요.